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어린 사람과 나와 세대와 다른 사람과 친해지는 방법에 대한 코칭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하고 친해지고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 굉장히 많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른을 만났을 때그 사람과 친해지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뭐그 사람이 상사일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동입니다. 오늘은 어른과 친해지는 것, 그리고 어른에게 인정받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른은 나보다 두세 살 많은 복학생 형이 정도가 아니고, 한 20에서 30세 정도 차이가 나는, 그 이상 차이가 나는, 그 정도의 어른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기업의 사장이라던가, 아니면 교수님, 그런 분들을, 아니면 아버지의 동생분들 정도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겪지 않은 세대를 겪은 사람들. 그래서 나는 저 사람하고 좀 통하는 것 같은데,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은, 어떻게 해야 더 잘하는 것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게요. 세대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 얘기만 많이 해요. 밀레니얼 세대가 회사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이제 관리자가 된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분석이나 조언은 많은데, 밀레니얼 세대 입장에서, 혹은 그보다 약간 위일 수도 있겠죠. 어른들을 대하는 것에 대한 조언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먼저 어른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방금 이제 어느 정도 20, 30세 이상 많은 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그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 때 우리의 뇌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뇌는 어느 시점이 지나면 그 시간 개념보다 관념 그 자체가 중요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보면, 어른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를 마치 얼마 전 이야기처럼 하실 때가 있어요. 최근에 그런 거 나왔잖아. 아, 그거 이번에 써봤는데 되게 좋더라고. 그럼 옆에서 말하죠. 어르신, 그거 10년 전에 말씀해 주셨던 거고 제가 잘 쓰고 있습니다. 그분이 치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치매랑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 10년의 시간 이것보다 자기 머리에 있는 관념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뇌는 그렇게 변화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상황을 겪을 거란 얘기죠.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순차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것을 차근차근 경험을 해요. 근데 나이가 들었을 땐 이미 비슷비슷한 경험들은 제거하고 내가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경험으로 인지를 하니까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과거에는 1년이면 1년 365일 매일이 새롭기 때문에 365일이라면 지금은 365일 중에 한 30일 새로운 거죠. 새롭게 여길 만한 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더 짧게 느껴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주마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찰나의 순간에 머릿속을 스쳐가는 거.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가 찰나의 순간에 같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관념이 우리의 정신이 존재하는 거고, 그 시간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어른분들은 중요한 건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그 개념과 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우리가 굉장히 아기 때는 모든 것이 새롭지만, 이제는 새로운 것을 접했을 때, 기존에 내가 접했던 것들을 그룹핑 해놓은 케이스와 매칭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저렇게 생긴 사람은 사기꾼, 저렇게 생긴 사람은 좋은 사람, 이런 식으로 내가 예전에 이미 다 머릿속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바로바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직관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이제 꼰대. 이제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그 자기의 직관에만 의존해서 얘기하는 꼰대가 되는 거고,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면 뭐 한마디로도 통찰을 보여주는 그런 어른의 한 말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짧은 순간의 그 조언만으로도 대단한 가치를 가지는 세계적인 사람들이 아직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보다 20, 30년을 더 사신 분들은 더 빠른 속도로 경험하고 있어요, 삶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건 10년 전 일도 어제 일처럼 느껴질 수 있고, 굉장히 오래 전 일도 그걸 계속 곱씹고 있다면 그게 어제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느냐.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하지 않다, 개념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은 내가 서서히 무언가를 잘하는 것처럼 서서히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년 전에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때 내가 어떤 인상을 보여줬느냐가 10년 후에도 나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첫인상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첫인상이 좋았어도 어떠한 작은 실수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개념이 바뀔 수 있어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한테 잘했어도 단 한 번의 그런 실수로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관념이 바뀐다는 거죠. 그 관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10년 동안 잘했어도 한 번 못했는데 어떻게 나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어른을 대할 때는 기본 룰이 이겁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게 뭐 어른이니까 웃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에게 기억될 거냐, 그 사람이 평범하게 보이고 서서히 잘하면 되지, 뭐 한 번 실수했어도 더 잘해드리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예의를 딱 갖춘 모습으로 어떠한 인상에서 사소한 실수를 하지 않는 그게 훨씬 더 좋은 사람으로 비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의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더 사소한 실수로 나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기억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10년 전에 저지른 그 예의에서 벗어나는 것도 이분은 어제처럼 기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어른들을 상대할 때는. 그리고 또 하나, 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관이 굉장히 자리 잡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경험한 것을 새롭게 분석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관에 의존해서 사람을 많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생기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면 그분은 아마 많은 사람을 경험했을,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했을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니 그게 이제 직관으로 자리 잡아 있을 건데, 그래서 그 직관은 참 무서운 게 그 사람 스스로도 어떤 것을 근거로 평가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다리를 떨었어요. 그 사람은 내가 다리를 떠는 걸 기억은 못해요. 근데 나를 건방진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소한 실수를 했고 그 사람도 크게 인식은 안 했는데 나에 대한 관념이 그렇게 박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예절은, 예의는 다 갖춰서 의전을 하듯이 그렇게 해두는 게 그 사람하고 친해지거나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를 남긴다는 거.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을 좋은 사람의 틀에서 내가 맞춰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한다고 친해질 수 있는 건 100% 아닌데 그 사람이 과거에 가졌을, 그 사람 머릿속에 있을 좋은 사람, 좋은 젊은이의 모습에 내가 가깝게 매칭되는 것,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게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예의를 갖추라. 예의를 갖춰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타이밍인데 여기서의 타이밍은 말하는 타이밍이에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틀린 말을 했어요. 고쳐줘요. 그러면 자기 말에 반박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옳은 상황, 옳은 말로 바로 잡는 것보다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옳은 말로 바로잡을 기회는 나중에 얼마든지 있어요. 메일을 쓸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문자를 보낼 수도 있겠죠. 얼마든지 그 기회가 올 텐데 나에 대한 인상을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드리는 이 강의의 목적은 한 세대 전에 태어나신 분들을 어떻게 친해지느냐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전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옳은 것에 대한 전략이랑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해야 되는 일을 해야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선택할 수 있다면 적절한 타이밍에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그러면 나는 그 사람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반응이에요. 여기서의 반응은 그 어른들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좋아할 만한 말을 엄청 해요. 그런데 그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권력을 쥔 어른들의 경우에는 아부가 아부인 줄 모르고 그냥 칭찬 정도로 받아들여서 아부를 해줘야 일반적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뭐 맞춰서 뭐 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그분에게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질 줄 아는 게 더 좋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질문과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대한 반응인 거죠. 단순히 아우 존경스럽습니다, 말씀을 참 잘하세요가 아니라 아 그것 때문에 제가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아 그 말씀 덕분에 제가 방향을 찾았네요. 미리 알고 있었어도 아 확실히 젊은 분들하고
많이 일하시고 계속해서 새로운 걸 추구하셔서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시네요. 그 새로운 시각을 들으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혹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제가 물어본 방식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확인받는 게 아니라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 그런 구시대적인 건 버리고 이거 채용하세요 라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제안하려고 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제안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요령인 거죠. 이게 어느 정도 익혀지면 그 사람은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무언가를 줬구나. 저 사람의 지금 창의적인 생각이 새로운 아이디어 혹은 새로운 기술이 내 머리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구나 하면서 그걸 수용하게 되는 거죠. 그 개념이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제 몇 번 해보셔서 이제 좀 잘 된다는 걸 익히시면 어른분들하고 친해지는 게 생각보다 쉬워지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가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그럼 어른들하고는 어떤 태도를 해야 되냐.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종합해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 머릿속에 좋은 사람의 인상이 어떻게 남아있을 것인가. 근데 대개는 당당하고 예의 바르고 자기 의견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분 주위에 그분이 인정하는 사람이 자기 의견을 조금이라도 주장하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분한테 인정받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모습 사람들을 보면 자기 의견을 아무도 주장 안 해요. 그럼 나도 굳이 주장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내 의견을 주장 못하게 하는 사람이 싫다. 그럼 그 사람과 안 친해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정하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스타일인지를 보고 일단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하더라도 내 의견이 아닌 것처럼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인정받는 비결입니다. 상대한테 인정받으려면 그 상대의 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 강의의 전제는 그 분들하고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내가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 이미 행동에서 많은 거를 평가하고 직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많이 안 해도 돼요. 말을 많이 해서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에게 통찰 혹은 생각을 전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걸 뽐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면 괜찮은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말을 많이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숟가락을 놓는 것 아니면 기침을 하는 것 그런 동작 하나하나에서 이미 그 사람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직관에 의해서.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뭐 원래 말을 많이 하고 그 말을 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데 그게 어떤 목적에 의해서라면 말을 많이 하는 건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차라리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가 그런 걸 신경 쓰는 것이 더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게 처음엔 힘들 수 있어요. 어떤 의전이나 예의를 사회적 예의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걸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 동안 어색해요. 힘들고. 그래서 이게 몸에 조금 밸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좀 더 드려볼게요. 어른이 관리자인 경우에 뭘로 평가를 하느냐. 일단 가장 앞에서 말한 원리대로 하면 예의겠죠. 당연히. 근데 그 예의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냐면 시간 준수. 지각하는 거를 일단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지각하면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지각했던 사람이 어떤 일을 못했을 그 사람 때문에 펑크가 난 그런 경험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윗사람한테 들은 것을 관념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어른 관리자분들은 일단 시간 준수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응답 속도예요. 대답하는 속도. 어떤 어려운 걸 물어보든 쉬운 걸 물어보든 바로 대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대답은 아 잠시 좀 생각할 시간을 주겠습니까? 라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모아서 드리겠습니까?로 좀 얼버무릴 수 있는데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가 메일이나 문자, 카톡 이런 거예요. 메일을 이게 참 애매한 것들이 있는데 단체 메일로 뿌려요. 그때 대답을 하느냐?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저도 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 건 평가받기 싫고 나는 나의 스타일대로 가겠다. 그러면 뭐 괜찮아요. 그것도. 저도 좀 그렇게 그런 선택을 하는 편이니까. 근데 그만큼 다른 거에 있어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비효율적이 된다는 거죠. 근데 있어서 내가 평가받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해야 인정받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받는 요소는 태도예요. 그리고 표정. 내가 어젯밤에 그 게임 이벤트에서 뭐 아이템을 잃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표정이 안 좋아도 어른들은 나를 아, 저 사람은 이제 일하기가 싫구나.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죠. 어깨를 구부리고 다니는 것만으로 아, 저 사람은 패배자야.
그렇게 인식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그 태도는 당당해야 돼요. 어깨를 곧게 펴고 시선 앞에 보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도저히 나는 그런 자세가 안 나와요. 그럼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몸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의식하고 허리를 곧게 펴고 항상 바르게 걷고 바르게 앉고 상대 말할 때는 눈을 똑바로 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요. 이런 기본적인 것들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세대가 다르다라는 건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다른 걸 겪어왔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출발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인식하지 못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이나 우리의 관념은 이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그 상대와 정말 본질적으로 친해지려면 상대를 이해하고 조금 힘들더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좀 유연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제가 말씀드린 일부를 변화시키면 분명히 그분들하고 친해지고 인정받는데 효과를 볼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 대한 판단이 안 서면 제가 말씀드린 걸 쭉 따라해보면 최소한 과거보다 나을 겁니다. 그리고 어른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100만큼 일을 했을 때 100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움 됐길 바라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LBC는 매주 일요일 여러분들에게 오프라인 시스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